오늘은 김천과 수원의 경기가 있어 와이프와 함께 김천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살다 보니 축구 덕분에 김천이라는 지역을 다 가보게 되네요. 약 3시간 40분을 달려 김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먼저 우리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기와집 쌈밥 전문점이라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우산겹 쌈밥을 주문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맛있게 싸서 한 입 먹었더니 장시간 운전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점심을 먹고 삼형지 대사 공원에 왔어요. 벚꽃이 활짝 만개했네요. 이곳에는 평화의 탑과 화합의 물레방아가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탑을 봤지만 이렇게 높은 탑은 처음 본 것 같네요. 와우. 그나저나 여기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사실 김천의 유명한 관광지라 많은 수원 팬들이 계실 줄 알았거든요. 뭐 아무튼 멋진 배경에서 사진 몇 장 찍어볼까요? 그리고 잠시 커피 한잔하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옆 카페 밀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아, 저 말고 저 배경. 나중에 김천 원정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자, 경기장에 주차를 해놓고 바로 근처에 있는 연화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장과 꽤나 가까워서 지나다니면서 꽤나 많은 수원 팬분들을 마주쳤답니다. 암튼 뭔가 미니 석촌호수 느낌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기 직관하러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잠시 외부 구경 좀 해볼게요. 김천 상무의 유니폼들도 구경하고 푸드트럭에서 가볍게 소떡도 먹어보고 그리고 드디어 김천 종합운동장에 입장했습니다. 원정석으로 들어왔는데 종합운동장 원정석이라 시야가 꽤 머네요. 뭐 아무튼 현장감을 위해 잠시 나레이션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이 형이랑 제가 여기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알차게 보낸 김천 축구 여행. 축구 덕분에 김천을 처음 오게 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경기만 이겼으면 정말 완벽한 축구 여행이었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오늘 원정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